네? 예, 잘 가십니다. 뭐. 이게 총소득이라는 게 이게 영문상에서 보면 그로스 인컴이라고. 근데 이 그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총소득에서 뺄 게 있다는 얘기라고. 어?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공제하잖아. 그다음부터 공실 빼야 되지, 경비 빼야 되지, 공제할 게 있지. 그러니까는 여기 그로스의 의미가 마이너스란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총소득에서부터 공제할 게 있다는 의미고, 이거를 조소득이라고 그랬잖아. 어? 그럼 이 조자가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 거칠 조자라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설명했잖아. 가을에 추수하지, 나달을 수확하지, 나달인 상태에서는 밥을 못 지어 먹어. 도정을 해야 된다고. 즉 깎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영문으로 들어왔을 때 번역한 학자는 이걸 총소득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고, 이거를 또 우리만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한 학자는 이 조자를 써서 조소득이라고 번역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번역의 차이야. 번역의 차이.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느 학원에 가면 참 뭐라고 얘기하기 못한 게 뭐냐면 총소득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조소득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은 얘기라고. 이걸 네 번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아마 지금 들은 게 제일 빨리 정리가 될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1, 2월 달하고 3, 4월 달에 공부한 거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인 게 틀려요. 지금이 어쨌든 돌았기 때문에 초기 초반보다는 이해도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시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죽어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8번에 보시면 이 금융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차입자가.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 것도 기억하시죠? 아, 부의 레버리지가 나왔을 때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첫 번째가 대출 이자율을 조정을 해서요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환 기간이 있죠. 예, 이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원리금의 지급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을 때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금리 하락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요. 금리가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수요하고 공급은 다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면은 저당 대출의 위험이 나와 있는데요. 예, 위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특히 무슨 이자율로 빌려줬을 때, 고정 이자율로 빌려줬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조기 상환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기 상환이 안 발생하죠. 뭐하러 지금 싼 이자 주고 갚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이걸 갈아타겠어요. 그죠?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대출자의 조기 상환 위험은 커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나오는 거예요. 위험 중에서. 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 총각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다가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이찬이가 여러 가지 물어보지 대답을 해봐. 근데 저기서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 그 메모를 해. 메모를 해가지고 한 번에 얘기를 해. 그래야지 이렇게 줘서
보완을 시켜줄 거 아니냐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를 개선을 빨리 해야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닌가. 그렇잖아. 야, 나중에 동반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참 애매한 거야. 그렇잖아. 된다고 생각해? 잊혀도? 그래, 한번 두고 보지 뭐. 아이고 참. 나머지 분들은 뭐 괜찮으신가요? 이번 주에 시험 봐도 가능한가요? 네. 참 이거 확인을 참 야, 좀 이따 확인해 보면 알죠. 오늘 나눠드린 문제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당대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 중에서 가장 시험상에서 잘 인용하는 게 그게 조기성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성한 위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요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것은 대출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담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질 때 발생하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채무불이행 위험도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10번에 가시면요. 예전에 이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그리고 조기성한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면 틀리죠. 이게 전부 다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1번에 가면 잔금 비율 나와 있죠. 잔금 비율을 구하려고 하면 뭐를 써야 돼요? 잔금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잔금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대입할 수 있을 때는 이 상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잔금 비율은 융자금 분의 T시점의 잔금을 나타내요. T시점이 현재의 시점을 얘기를 해요.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자율 알파로 기간 N년일 때 또 잔금은 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 알파로 M-T년이라고 우리가 해줬어요. 기억하나요? 화폐 시간 같이 할 때? 에? 그러니까 잔금 비율을 구할 때는 뭐 써요? 연금이겠죠. 그럼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 에? 그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상환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빌려서 갚은 거 얘기하고 이건 갖고 남은 거 얘기하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당상수를 통해서 구한다고요. 잔금 비율은 뭐를 통해서 구하고?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상환 비율은 뭐 저당상수를 통해서 구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 얘를 구하라고 출제를 했어요. 뭐를? 잔금 비율을 올바르게 표시한 걸 줬죠. 그럴 때 출제자가 이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네,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대입을 할 때 만약에 이자율이 10%고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러면 10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된다고요. 이게 0.1이고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대한 마이너스 10승분에 그죠? 예, 그 다음에 0.1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2분에 이걸 계산을 또 해야 된다고요. MIT년을 갖다가. 그러면 이거를 얘기 안 해서 이걸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답일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억 곱하기 요거를 계산을 해서 나온 돈이 만약에 5천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2억분의 5천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0.25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0.25가 그게 잔금 비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무슨 뭐를 대입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정리는 해두시라고. 자, 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11번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담보인정 비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융자 금액을 줄이는 것도. 그리고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 있죠. 예, 이거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채무 불행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1.5 이상 이렇게 확 높일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3번에 가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만 적용해서 대출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으로 빌려간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이게 이제 상환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 원리금을 이제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얘는 원리금이 뭐 하는 거예요? 체감하는 경우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균등한 거고요. 점증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체증하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으로. 자, 그랬을 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데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죠. 이자 지급분은 어떻게 돼요? 네,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물어보면 이게 뭐 하는 거? 네, 이걸 체감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정확하게 용어 이해는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에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죠. 한 기간의 3분의 2 정도가 경과를 해야 돼요. 근데 원금 균등은 절반 경과하면 반 상환하죠.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고요.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에 비해 곱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죠. 융자금에다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 구할 수 있죠. 근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 상환액이 적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거는 그림상에서요. 요게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결국 원리금 상환액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라고 가정할 때요.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요? 원리금 균등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점증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거는 원금 균등, 원리금 점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반대로 바뀌어 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의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치 대비 이게 뭐 얘기하냐면 이게 저당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제일 적게 나타나요? 원금 균등이. 그다음에는 뭐? 원리금. 그러면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그게 점증이라고요. 이거를 지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중간에 우리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기 상환했을 때 상환액 있죠?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그다음에 아니 여기 해놨죠. 여기 잔액이 얘가 제일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할 때 얘하고 얘를 물어본다고요. 어느 게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원리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상환액이 얘가 클거 아니에요. 원리금이. 그러니까 상환액은 원리금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원금 균등보다 크다고요. 이거를 착각을 한다고요.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의 규모는 원금 균등 상환방식이 더 크다 그러면 맞소, 얘가 많이 갚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조기 상환하니까 남아 있는 잔액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 시점에서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돈이 어느 게더 많이 남아 있느냐, 원리금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 얘보다 원금하고 원리금 비교하면 이런 거 갖고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선생이 3번 지문은 얘를 주고요, 4번 지문은 대출 잔액이라고 주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거 바꿔버리죠?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아, 쓰러지는 거죠, 그냥. 같은 건데. 에? 근데 그런 거 갖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번에 보시더라도요. 자, 주택금융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3번에 가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개 지급하는 원리금 중에서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진다라고 그랬죠. 틀리죠. 원리금 균등에서 기본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가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상환 적용표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조금 아까 우리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통해서 그걸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4번에 가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연이자율 6%, 10년간 매월 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일 때 첫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원금을. 자, 원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융자금을 뭐로?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왜 납입 횟수라고 그랬냐면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 매년 상환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융자금액이 얼마예요? 7,200인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매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120으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예.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60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7,200을 연 이자율 몇 프로? 6%란 얘기죠. 연 이자율 그6%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하시면 432만 원 나와요. 7,200에 대한 연 이자율 몇 프로? 6% 하면은 432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2로 나눠야겠죠. 예, 12로 나누면 36만 원 나와요. 두개 합하면 96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번에 얼마? 96만 원. 15번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9회차, 10세매차 이거 하는 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요건 대입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대요. 대출 이자율은 연리 7%.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해 상환해야 될 원금 물어봤죠. 여기서는 작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계산하는 거 물어봤는데요.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제일 먼저 뭐 구해야 돼요? 원리금. 원리금은 융자금액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예,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원리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빼주면요, 이자를 빼주면 이게 뭐가 나와요? 원금이 나오죠. 그럼 이자의 계산은 어떻게 돼요? 저당 잔액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이자를 곱하면 돼요. 그럼 바로 뭐가 나온다? 이자가.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 대출 받았대요? 1억 2천.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죠. 0.08%.
9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걔를 계산하면은 원리금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128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기 때까지 원리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빼주면 돼요? 이자. 그러면 거기 보면 첫 해잖아요. 그럼 잔액이 1억 2천일 거 아니에요. 1억 2천에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7%. 그래서 여기서 이자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84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128만 원에서 840만 원 빼게 되면요. 나머지가 원금이겠죠. 그게 288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그 17번을 가보시게 되면요. 1억 원을 10년 만기 매년 말 상환 연리 10% 이자율로 차입했을 때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원금 균등 상환액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경우에 첫 해 원금 상환분을 올바르게 짝진 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이게 유관시험에서는요. 얘네 차익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금하고 원리금에 있을 때 같은 조건일 때 첫 해 있죠. 예, 원리금의 차익 있죠. 예,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원금 균등원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뭐를 구해야 돼요? 원금을. 근데 1억 원이죠. 몇 년인 거예요? 나누면 원금이 얼마? 얘는 천만 원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원리금은요. 1억 원인데 저당상수 있죠. 저당상수가 0. 어떻게 돼요? 1627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씩 갚아야 돼요? 1627만 원이죠. 근데 1억 원인데 이자율을 몇 프로로? 10%.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이죠. 1000만 원 빼주게 되면 원금 상환분이 얼마겠어요? 627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이 1000만 원, 원리금에서는 얼마? 627만 원 이런 요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계산도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가서 해보면은 이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9번에 보시면 그림 1과 그림 2는 주택 저당 대출 이자 지급분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을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균등하게 이렇게 쭉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1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지급분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줄어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2에 대한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0번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1번에 보시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라는 거는 대출 초기서부터 뭐가 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게 고정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동금리라는 거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할 수 있어요? 금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변동이자율에서는 이 조정주기가 중요해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정주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21번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있을 때요. 그래서 5번에 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조건이 고정금리 조건보다 금리가 더 높다 그러면 틀리죠. 초기 이자율은 어느 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얘는 약정한 이자율대로 끝까지 가는 방법이고 얘는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나 또는 인플레이 등에 대한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에서는요.
금리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서는 대출 이자율이 기준금리하고 뭐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 CD 또는 뭐를 쓰고 있어요? 네, 코픽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정리를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그랬을 때 2번에 보시면 코피스 연동 담보 대출도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5번에 가면은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 상승 상한이 설정이 되면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금리 상한 저기 변동금리 대출을 적용하게 되면 그게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얘기를 해요. 캡이란 얘기는 모자를 씌웠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상한을 뒀으니까 그 이상한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조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조정하면은 대부분 0.25% 포인트씩 조정을 해요. 예, 이게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 거예요. 우리나라 부채 총액이 만약에 1000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조에 0.25% 포인트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한 번에 1% 포인트씩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생각해 보세요. 1000조에 1%면 얼마겠어요? 10조요. 한 번에 이자가 1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논리로 예,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하고요. 변동금리 상황의 기존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기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예, 288페이지 저당의 유동화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고 오늘 나날이 문제 있죠? 예, 풀이 또 해드려야죠. 다 풀어보신 거죠? 그렇죠? 1번이죠. 자, 1번이 맞다. 1번. 2번이 맞다. 맞는 개수. 몇 개? 1번이 맞다. 2번. 3번. 3번에 한 번에 한, 4번. 5번.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손을 드냐고요?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 사람. 김정은 몇 번? 3번? 여기다 따로 빼놔야겠네. 자, 첫 번째 나오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보게 되면 작게 상승한다고 그랬죠? 맞는 표현이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작으니까.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해놨죠. 그럼 걔는 틀리죠. 걔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그랬으니까 틀렸죠. 수요의 변화죠.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있죠. 초과 수요 상태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걔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한다라고 해놨죠.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완탄가불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불변이지 뭐는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양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지문은 자 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양이 고정이 되죠.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지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5개. 그렇죠? 예.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틀린 걸 물어본 거예요. 맞는 게 아니라. 자,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2초 몇 번이었어요? 1번. 자, 첫 번째,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이 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있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서 다시 균형이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란 얘기죠. 그게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했고요. 보수적인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판단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이라는 얘기고요.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죠. 완만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죠.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죠.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하고 감치행계수는 역수관계 있죠.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두 개. 1번. 이게 아닌가 본데. 야, 아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네가 물어봐. 어? 네가 물어봐 갖고 안 되는 거를 어? 그걸 알려 주는 게 낫겠는데. 어?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네, 1번이 맞다. 2번, 3번, 4번, 5번. 뭐야,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어? 자, 첫 번째. 순연재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승률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죠.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지니까.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다는 의미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부 승률은 수익성지수가 최대가 되는 할인율이다. 틀렸다는 얘기죠. 수익성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회계적 유일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순연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죠. 그 다음에 순연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을 위한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면 틀리죠. 순연가법은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죠. 수익이 작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채무 불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고 채무 불행률을 손익 분기점률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는 게 몇 개요? 여섯 개. 여섯 개면은 답이 몇 번? 4번이겠네. 자, 여기서 아, 이게 맞나? 틀리나? 뭔가 확인이 안 되거나 하는 파트 있죠. 네, 거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기출에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물어볼 때 그게 정확하게 알면은 답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1번이 경제, 2번, 3번이 투자잖아요. 그 투자 파트를 나눴단 말이죠. 네, 원래 투자가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어서 두 개 파트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하나를 더 집어넣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일단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본 거예요. 그죠? 이거 그리고 번거롭지만 몇 번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개인의 이해도나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문제 구성을 할 때 또 내주거든요. 뭐가 막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의사표시는 하는 게 좋아요. 저희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에? 그래야지 보완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자, 4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죠. 그렇죠? 예. 1번이 답이다. 2번, 3번, 4번, 5번, 김총각 몇 번? 아, 1번이요? 1번 한 번. 김총각 몇 번? 못 풀었어? 참, 그래. 다음 주에 이렇게 오면 자료가 미리 인쇄가 돼 있을 거 아닌가. 미리 풀어보라고 이렇게 쭉 풀어봐서. 자, 첫 번째,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MBB는 그 투자자를 보호를 해주는 측면에서요, 담보를 제공해요. 근데 MBB가 가장 많은 담보를 제공해요. 얘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MPTB는 초과 담보 제공해야 안 해요? MPTB 제공한다고요. 걔도. 왜냐하면 소유권을,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다만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보에 대한 제공이 좀 적지만 그래도 역시 담보는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두 번째,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맞죠? 네. 투투투 그랬잖아요. 처음에 MPTS. MBB 하면 전부 다 발발발 이렇게 얘기해줬고.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조금 아까 한 건데. 실판에다가.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잔금이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적다. 어? 틀리죠. 그것도 조금 아까 여기다 한 거잖아요. 칠판에다 놓고. 어? 그 다음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어? 틀리죠. 그거 두 개를 조금 아까 여기다 놓고 했다고요. 에? 같은 표현인데. 그렇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가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틀리죠? 원리금은 동일하잖아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걔네 원리금이 줄어들 일은 없죠. 그죠? 자, 기업구조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틀리죠? 그죠? 우리가 설립자본금, 기업구조형은 얼마? 3억, 3억. 자기관리는 5억이잖아요. 그죠? 프레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기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틀리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랬죠? 위탁 결제 계정을 둬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예, 올바른 것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 1번이 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본인이 느끼시죠? 내가 착각하거나 내가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을 때도 역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원래는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빼갖고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압축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라도 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기운 내시고 보완을 해서라도 가만히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은 무난하게 답을 풀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기운 돌리시고. 네. 다음 주에 이번은 내가 한두 개 틀렸더라도 다음 주에 나오면은 내가 다 맞춰야지 이런 생각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힘드시면은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 있으면은 민법 개론 민법 개론 이런 식으로도 해야 돼요. 계속 하루에 두 과목씩 하시기가 힘이 붙이시면 한 과목씩이라도 그렇죠 번갈아서 하루 건너 계속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